디디디팩트 신성디 축전디 정탁을 동반 중인 캐릭터 중도 보스는 없습니다. 만약 그곳을 발견한다면 혹시 자리를 비하실수록 휴먼이 된 디펙트 디펙트로이드 비컴 휴먼 날뛰기 아 제발 신성특 백랜미천 아 심심하다 혹시 어디 쓸떠슬이나 주구장창한 온 오타쿠 스트리머는 없을까 아 내 체력 다 어디갔어 아니 어떻게 내 체력 어떻게 이렇게 됐어 327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가고 싶은데 디펙트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왜 죽어? 엘리트가 죽어야지. 라가블린 나와야지 당연히 라가블린. 뭐야? 뭐야? 버그야 이거. 아니 이게 일막 밸류? 디펙트는 신이다. 이신. 이겼죠? 자, 허접이죠. 와, 룬피아 판도라야. 룬피오. 터보 나와야겠네. 이러다 상점에서 룬축 전기 나오는 거 아님? 리얼 킥킥
상점에서 룬축 전기 나오는 상상함. 실과 바늘 학살자. 아니 잠깐만, 뭔데? 뭔데 디펙터한테 갑침? 어? 게임 길고 아니? 심상치 않은데 돈 한 번 더 누를 걸. 180 골드 벌 수 있었는데. 이런 개선의 시대에 룬축전기가 없을 리가 있나? 문고리 잡고 기다리고 있다. 에러리 충전 블리자드.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빠지지기 위한 숨. 이펙트 장장샘. 황금 케이블도 너무 좋은데. 요, 요, 자. 이게 개노삼? 어딜 봐서 노답이라는 거지? 나에겐 정답이 보인다. 아! 얘들 왜 디펙트만 보면 죽이려고 함?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러다이트맨.
이게 개미지. 아니?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미쳤다. 내리만 해도 이기겠네. 헤베 말도 안 돼. 죽어라. 저런. 디펙트가 이렇게 강한데 왜 밀집퍼센트로 깎는 디버프는 업투 유유. 악마 같은 상상. 디펙트는 작은 집으로 클리어할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쌤? 그야 디펙트니까. 아니 너무 세서 게임 길고 그냥 게임만 길어졌잖아. 게임 길고 성능 픽인데 체력 갖고 게임만 길어지네. 아 역시 어둠이. 역시 어둠이야. 아, 붕대 먹었는데 자수 나오네. 2000 골드. 눈피 규준? 사살. 따지고 보면 몹한테 죽는 거니까 타살이네.
Ready for the next battle. 전기고체 단 하나만 있어도 54딜이 들어가는데 스탑젤이 납시다. 소리검이면 뭐하냐. 그깟 시민첩 일식 올려서 어디다 쓰는데. 인지편향 한번 쓰면 든든하게 오르는데. 까까! 파워 좀. 엘로월드라도 써야겠다. 플러스 1 안녕하세요. 부족함을 모르는 디펙트. 약함이란 뭘까? 향로를 얻은 디펙트. 위대한 향로. 몰루표 카드. 펜터그래프는 좀 아깝네. 뭐 풀피로 되겠지. 고갈? 정아 보고 싶어. 앗. 하이. 찬이. 아 근데 이렇게 말려도 안 맞네. 감정의 조각. 너무 강한 나머지 감정을 잃어버림. 메아리스는 게 낫나? 메아리스일걸. 공격 카드에 대만 피해를 주는 약화가 있다면 부채 데미지에도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메가 크리 직원이신가? 메가 크리 직원이라 할 법한 생각. 이럴 때 불피면 에너지 주면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 에이 그런 유물이 어딨어요. 화석이다. 낮에 남이다가 조개 화석 특.
디펙트 어차피 한 바퀴 지나면 또 결함같이 처맞고 디펙트 욕하고 있을 예정이다. 아니 쓰레기 게임 카드가 이따구로 나오면 어떻게 개구지 사막 가서 어쩌고 저쩌고? 아스포 맹 대본 유출.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아, 왜 이렇게 냉정해요? 이펙트는 절대 응분하지 않는다. 이펙트가 흥분하면 세상이 패닉에 빠지기 때문이다. 번개 한 방에 35딜씩 묵직하게 박히네. 번개 맞으면 아플만해. 이 정도는 돼야 번개지. 압도적인 밸류.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미지. 하지만 액트 4라면 발굴 뿔걸이 좋고요. 고동의 거지 같은 거 안 빠지게 해줌. 어허 신성. 힘 깎아내. 별거 아닌 자식. 등짝의 상처는 로봇의 수치는 아니다. 이펙트는 뒤를 돌아본 적이 없다. 향로특 미라손. 그런 듯? 아니! 히든 미션 창반 임포스터. 히든 미션 성공. 뭐야 핸드가 왜래. 늘 그랬지. 한 맞아 줄성 싶으냐. 어림 없다. 저 10분 만에 신상 조각 모음 뽑았는데 좋은 건가요? 유. 아니요. 새로 키우세요. 너 쓰레기임. 캐릭터는 디펙트로 하세요. 제일 좋은 캐릭터임. 밀집이란 게 모자라서 딜이 안 나오네.
와, 밀집. 아이고, 밀집을 16개밖에 안 들고 왔네. 아유, 이런 낮은 밀집으로 어떻게 이겨. 빼앗긴 약함. 디펙트에게 약함이란 자랑거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완벽조차 넘어선. 시드 진짜 사기였네.